조광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광조와 같이 있었던 그 언관들이나 뭐 홍문관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가 조광조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강력한 권위들을 해오는 것들을 계속 중종은 제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종이 아, 이 사람은 내가 제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광조에 대한 제거를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. 하루아침에 왕이 된 중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라도 이렇게 자리에서 또 자기처럼 반정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또는 왕이 세워질 수도 있는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초반부터 갖고 있었을 거고 조광조의 오판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조광조는 4년 동안 이 왕과 같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중종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상과 일치하는 이런 왕을 만들고 이 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정말 이상사회, 좋은 나라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중종을 믿었을 겁니다. 그런데 중종은 조광조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또는 그러게요. 평범한 왕보다도 좀 더 못한 이런 왕이었던 거죠. 겨우 4년간 정치에 몸담았던 조광조인데 이렇게 후대에 오랫동안 많이 회자되는 이 정치인, 조선의 정치인 또 있을까 싶어요.